발루미 다지 아나소 화크슨. 이것만큼은 정말 일본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아이돌들을 응원하는 독특한 응원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응원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 않을까요? 관객들을 잘 보시면 모두가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고 있죠. 니코로빈인 줄 알았잖아요. 다가오는 AI 시대를 위해 앞서가는 건지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너무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이분들은 이거 따로 모여서 연습하는 걸까요? 웬만한 일본 아이돌들보다 칼각이네요. 심지어 정면을 응시하면서 단체로 안무를 따라하기까지 하네요. 카메라 의식하시는 것도 수준급이네요. 저도 몰라서 그런데 굳이 관객들이 단체로 정면을 보고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여성 팬들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건가? 한두 개 무대가 아니라 일본 음악 방송들 보면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번에 루세라히모가 일본 엠스테에 나왔을 때도 칼박수 치는 거 진짜 웃겼었거든요. 여성 아이돌들 팬들의 응원은 이런 분위기예요. 정말 멋지고 부럽죠? 여러분들의 소감도 알려주세요.